산족하야금은 정확하야금하고 틀려서 우선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우선 그 독주곡으로 산조가 있고, 그 다음에 반조 형식으로 민요하는 그 민요곡도 있고,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전통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우리들의 소리를 즐기하는 시나위가 있지요. 그래서 창작으로도 할수 있지만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산조와 그 다음에 민요 반주,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시나위, 이렇게 해서 여러 방면으로 쓰고 있습니다. 산적하야금은 이 오른손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이 바른손의 왼손에 있는 농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왼손이 굉장히 준다는 걸 느끼셨죠? 이 여음을 가지고 그 소리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래 이 소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그 소리의 맛을 더 낼 수 있지요. 저한테 가야금은 저 인생 그대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야금 산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아가는 소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젊으면은 젊은 대로 좋은 소리가 나오고, 나이를 먹어서 느직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주름과 함께 또 느긋한 맛으로 들을 수 있고,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가야금 산조인 것 같아요.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때그때 그 하연을 좀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좋아한답니다. 그러세요. 가야금을 배우시려면은 우선 악기를 이렇게 품 안에 아기처럼 얹어 놔주세요. 그러면 아기가 웃으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악기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가야금을 뜯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.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가족이 뚝 있어요. 아빠, 엄마, 애기, 이렇게 해서 가족을 가져가듯 우리는 가야금 산조를, 가야금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지요. 그래서 뜯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튀긴다. 이건 음향이에요. 저기, 조이고 푼다. 아니면 뭐라 그럴까? 음향을 아시죠? 음과 양이 있듯이 이거는 음이라. 이건 모으고 간다면 이거는 풀고 간다. 그 다음에 집는다. 그 다음에 민다, 뒤집기,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배우시고, 그 다음에 왼손은 그와 함께 이렇게 흐름으로 쫓아가면은 어때요? 하실만 하죠? 가야금 할 때는 이 오른손의 주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뜯는다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. 우선 손을 이렇게 모아서, 중심을 모아서 이렇게 뜯어 올립니다. 그 다음에는 튀김이 있어요. 튀기는 거 우리 어려서 우리 땅따맣게 해봤죠? 그때 이렇게 탁 튀기면 소리가 나듯이 현에 줄을 얹어서 이렇게 튀기시면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잘 들으면 뜯을 때 소리와 튀기는 소리가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. 제일 많이 쓰지요.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쌍튀김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음을 이어갈 때 제일 잘하는 게 보이는데요. 이건 쌍튀김인데 튀기는 걸 이렇게 보태서 사이대로 이렇게
순서대로 밀어내면 됩니다. 다음에는 집는다예요. 이 집는 이 술법은 아마 우리 가야금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언어의 디귿, 미음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듯이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언어의 느낌에서는 집는다. 그 다음에 뒤집는다, 민다.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뒤집는 걸 우리 배울 때 아리랑을 하게 되거든요. 튀기고 이렇게 뒤집었죠? 집어볼까요? 이렇게 합니다. 가야금은 왠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찡하는 소리를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게 바로 이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공력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. 야, 너네들 그 줄을 타는 사람 봤냐? 그래, 공중에서 줄 타는 그런 느낌을 감각으로 잡아서 했을 때 그 소리가 공이 들었을 때 맛이 난단다. 그러면서 애틋한 그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? 가야금은 길이 있어요. 슬프게 할 때는 이걸 계면이라고 그러고요. 조금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밝은 하늘에 기분 좋게 이렇게 담담하게 서 있는 느낌을 평조라고 그러거든요. 그럴 때는 같은 줄이었는데 이렇게 틀려진답니다. 그리고 왠지 좀 격하게 뭔가 좀 공격적이고 힘차게 간다 그러면 이걸 우조라 그래요. 그래서 가야금에는 희로애락이 다 담겨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살면서 만들어 온다는 게 산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. 가야금은 우선 오른쪽 주법도 있지만 이 주법을 그 음의 여음을 가지고 왼손, 이게 왼손이 그 느낌을 표현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농현이라 그래요. 그래서 저희들은 호흡을 담는다. 그 사람의 호흡을 담는다는 거는 느낌을 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변화를 주지요. 음의 높이와 소리의 여음을 감성을 실어서 표현하는 것을 농현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아무데나 다 이게 흔들고 다니면 안 되고 특히 이 네 번째 줄은 좀 굵게 남성적이고 땅줄은 좀 애틋하게 그래서 또 이제 여섯째 줄이 징줄이거든요. 중앙음이에요. 그것은 중심을 잡아주는 뜻에서
호흡을 얹혀서 여음의 길이를 쭉 느껴주시면 돼요.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엄지손도 함께 이 소리를 만들어 가는데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둘째 손과 이 셋째 손이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 엄지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이렇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. 그렇지만 저의 경우는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 좀 눕혀서 사선으로 눌러서 씁니다.